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요, 법무부 차관 인사를 임명을 했죠. 그거 다 알고 있는 애로. 근데 제가 보니까,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법무부 차관의 이용구, 판사 출신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되게 무서운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잠깐만, 이 글이 왜안 나오니? 오늘 청와대 알람을 보면 여러분들 빨갱이 소그린에 좀 짐짐 싸고 논 오늘 청와대 알람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청와대에서 오늘 뭐라 그랬냐? 잘 들어보세요. 법무부 차관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이거를 제가 좀 보낼게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쫙 얘기를 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입니다. 얘기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뭐쭉 나오다가 뭐냐? 요거예요.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공정과 중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다? 공정과 중립. 왜 그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공정과 중립.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공정과 중립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왜다안 열리니 이상하게 PDF 파일이 왜안 열리지? 오늘 제가 법무부 판결문을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보시면요. 아유, 컴퓨터가 이상해요. 오늘 제가 그 판결문을 입수를 했더니 전체 판결문을 조금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절차상 문제를 하자를 잡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미연 판사도 여러분들 그 판결문 맨 밑에 보면요. 절차상 문제를 하자를 잡는 부분이 있어요. 절차상. 감찰 직무 정지의 절차상 문제를 잡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본안 사건, 즉 윤석열의 비리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미연 판사가 본게 아니라 절차상을 봤다는 거예요. 절차상 뭐그뭘 거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잡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가장 중요시한 게 바로 공정과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용구 판사를 임명을 했죠. 골 때리는 판결이 아니라. 그러면 요번에 오늘 법무부 차관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얘기를 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여러분들이 요걸 보셔야 돼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총장 대신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한다. 그 뉴스로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오늘 늦게 나온 뉴스 중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거 봤죠? 그 이유가 뭐냐? 공정을 얘기한 거, 공정. 여러분들이 막, 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이 사람이 위원장을 못하게 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분명히 해임을 당해도 절차상 문제로 트집을 잡고, 왜 그랬냐? 이완규 변호사가 계속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절차상 하자였어요. 법무부가 절차상 하자를 했다, 범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요? 윤석열의 변호인이 계속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 징계를 마음에 먹은 거죠. 사실상 윤석열 징계를 마음을 먹고 공정과 중립,
그 어디에서도 트집 잡지 않게 대통령이 임명하자마자 추미애 대신 위원장을 하면 누가 봐도 저거는 자기네끼리 이미 짜맞추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응? 청와대 오늘 청와대 뭐가 그런 말이 없어. 오늘 여기 그대로 있는데 오늘 받은 거에 법무부는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공정과 중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징계위의 정당성.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없냐? 이 아이엠피터님 자료 잘 뽑아 놓으셨어요. 원래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은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 본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했다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법무부 차관 이용구 예비위원으로 대치가 가능한데 이분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일 여러분들 위원장을 맡냐? 외부 인사 3명 중에 외부 인사가 누구냐?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게두 명은 법무부 다 보세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 누가 임명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검사 임명하고요. 외부 위원 변호사 누가 임명해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요. 법조계 외부 인사 한명 누가 임명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요. 위원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요. 예비위원 검사 한명 누가?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하게 돼 있어, 법이. 어? 절차상 외부 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대로 그냥 추미애 장관이 굳이 공정성을 저쪽에서 들고 나올 수 없게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이 바로 위원장을 대신을 한다? 저거는 추미애나 차관이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외부 인사 중에 한 명을 지정해 갖고, 위원장 하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걱정 하나도 할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미영 검사의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요. 절차상 그런 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결국은 제가 낮에는 윤석열이가 정말 설마 윤석열이가 얘가 소송을 할까? 근데 이미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소송할 것도, 불복해서 소송할 것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변호사가 늘 절차상 하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심층 분석은 뭐냐? 12월 4일 날 징계위원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좀 무서운 심층 분석인데 아마 제 말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12월 4일로 D-Day를 잡고 있죠. 여러분들은 12월 4일을 D-Day로 잡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12월 4일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줄 거예요. 방어권. 12월 4일날 방어권을 다 들어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리고 한번더열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아니, 연기를 하든 뭐라든 한 번에 끝내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은 연기를 하든 안 하든 문재인 대통령의 치밀함은 징계위원회를 한번 열어갖고 윤석열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듣고 그 자리에서 해임이니 뭐죠? 면직인이를 판결하지 않고 한번더 열겠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신중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처리한 게 아니라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위원장을 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끝에 그게 오래는 안 걸리죠. 만약에 4일이었다 그러면 금요일 날
한번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또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후까지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면 더 이상 나중에 이 문제가 윤석열이가 불복을 해서 법정에 가더라도 절차상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지 못하죠. 제가 보면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고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겠고 징계위원회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의 징계위원회를 심사숙고해서 열어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됐고 그 징계 사유 중에는 윤석열의 개인 비리가 지금 밝혀지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징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절차상 지금 윤석열이나 이완규나 계속 뭐라 그래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계속 이거는 징계위원회, 뭐 법무부에서 하자가 있다를 계속 얘기하는데 하자를 얘기할 수 없다. 한 방에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기예요? 아니지. 응? 여러분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응? 잠깐 계실장님 이거 함부로 이런 분들 숨기지 마세요. 왜 숨겨? 실장님은 앞으로 숨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죄인이 뭔 말, 이 죄인이 문재인을 얘기하는 건지, 윤석열을 죄인이라고 했는지 어떻게 알고 저분을 지금, 문재인이라고 했으면 저거지만, 윤석열을 죄인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으면 저 사람은 억울한 거잖아. 한번더 보고해요. 주어가 없잖아.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제네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그쵸?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묘수를 찾아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 조금 늦고 지체되더라도, 국민을 믿고 묵묵히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 조한기라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계산 없는 수가 가장 무서운 수라고 언젠가 말씀하신 바 있어요. 문재인의 제일 무서운 거는 계산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로 검찰 개혁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묘수를 찾아서 머리를 굴리지 않고 조금 늦고 지체되더라도 묵묵히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야지 적폐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만큼은 순간 권모술수를 써서 그 순간은 벗어날지 몰라도 반드시 그게 부메랑으로 날라온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제 분석이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징계위원회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와 윤석열의 방어권을 그러니까 죽이려면 제대로 목을 쳐야지 어설프게 뱉다가는 이것들이 살아나서 다시 자기네들이 부활을 꿈꾸는데 본인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검찰총장 할말 있으면 다 하십시오. 다 들어주고 또 한번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안이 올라가면 사인을 하면서 하면 대통령에도 대들지를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 제 핵심이 뭔지 알겠죠? 징계위원회가 4일날 끝날 게 아니다. 오늘 제가 4일날이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걱정이 끝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판사를 임명하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직질할 때, 왜 판사를 임명했겠어요? 조금이나마 하자가 있는지 판사니까 판사들이 볼때 하자점이 있는지 옆에서 보자라는 거야. 이해가요? 이용구 판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위원장 하지 않아도 옆에서 저들이 조금이나마 하자가 잡을 수 있는 판사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하자가 잡힐 수 있는 상황들에서는 철저히 검증해 갖고 이상 없이 원칙대로 해결하라야.
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의미예요. 다른 외부 인사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수 있지만 문제 이용구 변호사는요,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자 없이 철저히 추미애 장관이 조금이나마 실수할까 옆에서 보좌하면서 절차상 하자 없이 꼼꼼히 차관이 검토해라. 그래서 본인은 위원장 자리에서 위원장을 하지 말고 제 외부 인사로 하되 하자를 걱정 않게 보좌하라. 그 뜻입니다. 알겠죠? 제가 볼 때는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두 번, 최소 두 번. 근데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4일 날이었으면 금요일 날한 번,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한 번. 그 대신 제가 보면 두 번에 결정날 확률이 크다. 왜? 오늘 윤석열이가 복귀하자마자 어떤 짓거리를 했냐? 바로 진짜 윤석열은 끝까지 용서받지 못합니다.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을 청구를 승인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대통령의 정책사항을 대놓고 들이받은 거거든요. 윤석열은 자기가 지금 현재 대통령인 줄 알아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죠.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는 건 뭐야? 직무복귀 하자마자 대통령을 향해서 칼자루를 겨눈 거예요. 직무복귀 하자마자 대통령을 향해서 칼자루를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럴수록 더 차분히 징계위원회를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날리고 싶지만 절대 한 번에 날리지 않을 것이다. 최하 징계위원회는 두번 이상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래서 이용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까 그 얘기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절차대로 하면 그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못할 것이다. 알겠죠? 오늘 제 핵심적인 심층 분석은 대통령 청와대에서 얘기한 공정과 중립이라는 얘기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절차, 공정은 절차상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트집 못 잡게 이용구 판사를 차관에 임명하고 이용구 판사를 위원장에서 배제시키고 그래서 저쪽에서 연기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윤석열은 본인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성 윤석열 눈치가 없겠어요? 아 이용구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했구나. 그럼 뭐야? 정부를 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냥 월성 원전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을 승인한 게 아니죠. 아,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왕 나가는 거 살아있는 권력을 대항하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친 거예요, 바로. 그쵸? 어차피 나가는 거 자리에 연연하다가 쫓겨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정부를 공격해서 나는 쫓겨나는 것 같이 보이려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 발광을 한 거죠. 얘는 퇴임 이후에 수두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보여준 거죠. 제가 볼땐 그래요. 정치한다는 소리죠. 대놓고 정치한다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의 선택은 자진 사퇴는 없죠. 그럼 뭐야? 강제 해임을 당하겠다는 거. 그렇잖아. 진작에게 눈치 있고 정무감각 있고 좀 그런 놈이었으면 이 정도 되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3일날 임명한 자체만으로 이 징계를 강행 사실상 응원해 주는 건데 용인해 주 승인해 주는 건데 이래도 오늘 산업부를 공격한 거를 보면 강제 해임을 선택한 거죠. 강제 해임. 반성의 기미는 없고 틈만 나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오늘 정청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제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제각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 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 그래도 이거는 저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건방지게. 일명 항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이 정치적 반사이익. 아까도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보여줬는데, 이제는 윤석열과 대통령의 싸움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 오늘 산업부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승인한 것이고요. 넷째, 사실상 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나 이제 정치할 거다. 선언문이 오늘 윤석열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살아있는 권력을 하는데, 요 맘을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이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권력을 수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하십시오.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고 그 권력을 월권으로 썼다라고 하면요, 윤석열은 조국 장관님 수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따 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고, 어따 대고 조국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합니까? 저는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권력을 부정한 권력이 수사하니까 쉬운 거죠. 너희들은 정의롭다며. 우린 검사야.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어. 절차대로 정의로운 권력에 부정하고 나쁜 무소불위의 권력이 덤빈 거죠. 그러나 진짜 대통령 자리라는 게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움직여서 검찰을 제압할 수는 있었겠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월권과 또다시 범법적인 행위를 야기시킬 수도 있죠. 대통령은 끝까지 덫에 빠지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겠죠. 윤석열이 수사한 모든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요, 절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았어요. 정의로운 민주적인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무소불위의 깡패 같은 권력이 정의로운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정의롭게 대처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깡패 같은 권력을 국정원을 동원해서 제압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제압했겠죠. 아니죠. 정의로우니까 민주적 절차로서 나쁜 권력과 싸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밀리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아니죠. 정의로운 권력이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죠. 그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검찰을 찍어 누르는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정의롭게 검찰 개혁을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느끼지 못해요. 자기네들이 결국은 진다는 것을요. 여태까지 개노릇을 하던, 권력자에게 개노릇을 하던 검찰이 늘 자기네들을 찍어 누르고 자기네들에게 하명수사를 하던 그런 권력들만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런 절차를 중요시하고 정의로운 권력이 자기네들한테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은 개혁한다라고 끊임없이 주문하니까, 오히려 검찰이라는 권력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서 월권으로 정의로운 권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보들이에요. 최후에는 정의가 이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은 강제 해임으로 끝나지 않죠. 대통령이 이런 이용구 법무부장 차관을 임명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강도를 높여서 징계위원을, 아무리 법원이 저기 윤석열이에 대해서, 사실상 언론이 윤석열이에 대해서, 모두가 윤석열이가 잘못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법리적인 어떤 윤석열의 그 비위 혐의를 다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아무리 임기가 보장이 돼도 엄청난 비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그건 대통령의 의로 직무유기죠. 그렇죠? 엄청난 비위 혐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냅두는 자체도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임명권자가. 저는 윤석열의 최후는 구속이에요. 12월 9일 날 공수처가 출범되고 결국은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봉투가,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판사 사찰, 이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디고 힘들어도, 원래 여러분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친일 재산을 환수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찾기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과거 같이 박정희 같이 토지를 몰수해 버리든가, 전두환이 같이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끌고 와갖고 주워 패고 그래갖고 포기 각서를 받아든가. 그러면 불법을 불법으로 제압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불법을 합법으로 제압하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불법을 불법으로 다시 처단을 하면 또 다른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이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불법은 합법으로 처단해야만 반드시 그 처단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좀 이해를 해주시고, 12월 9일은 공수처 통과 100% 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